안녕하십니까, 아프스튜브 석경입니다. 오늘은 봄 남친룩 1순위 아이템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가디건 대량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가디건은 봄에 메인 아우터로 활용할 수도 있고, 날씨가 조금 더 풀린다면 더운 날씨에는 어깨에 매는 스타일링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죠. 그동안은 기본적인 브이넥 가디건이 대중적이었지만 이제는 집업 가디건, 카라넥 가디건 등 다양한 매력의 가디건들이 있는 만큼 각양각색의 가디건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로 소개하는 아이템은 아노블리아의 오버핏 크롭 카라 가디건. 아노블리아는 셔츠와 가디건 같은 깔끔한 댄디룩을 잘 뽑아내는 브랜드죠. 크롭한 기장감의 라운드넥 카라 디자인이라서 입었을 때 댄디한 느낌을 주는 가디건이에요. 요즘 스타일에 맞는 미니멀한 가디건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브라운 컬러에 잘 어울리는 숏볼 단추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살렸고, 어깨 부분을 2단 레이어로 처리해서 입었을 때 어깨가 넓어 보이게끔 핏을 잘 구현했어요. SS 시즌 계절감에 맞게 코튼 소재의 가디건인데, 면 소재는 보풀에도 강하고 세탁 관리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죠. 7 게이지로 편집이 되어서 두께감도 적당합니다. 평소 95 사이즈를 입은 제 기준 S 사이즈 착용 시 오버한 핏으로 잘 맞았고, 소매는 조금 길게 나왔더라고요. 아노블리어의 스테디셀러 제품인 만큼 컬러감이 다양하게 나왔는데, 제가 추천한 블랙 이외에는 네이비와 브릭도 추천드리고요. 코튼 니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맨살에 단품으로 활용할 수도 있죠. 기장감이 짧은 만큼 비율이 좋아 보이는 아이템이고, 요즘 유행하는 와이드 팬츠랑도 찰떡이죠. 다음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인템포 무드의 모노톤 풀집업 니트 블랙. 인템포 무드는 트렌디한 컬러감이 특히 장점인 브랜드죠. 컬러감 맛집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제품은 풀집업 카라 니트로 착용했을 때 느껴지는 트렌디한 느낌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숏한 기장감의 가디건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이템인데요, 투웨이 지퍼를 사용해서 다양한 스타일링 연출이 가능하고, 군데군데 편집 과정에서 펀칭 디테일을 넣어 유니크한 포인트가 되어주더라고요. SS 시즌에 맞는 코튼 니트고, 두께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날씨가 조금 더 풀린다면 바로 입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 착용 시 어깨는 세미 오버핏으로 잘 맞았고, 기장감은 상당히 짧은데 소매가 길게 나와서 손목이 접히는 핏으로 살짝 연출이 되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인 블랙을 선택했지만 봄 느낌을 내는 데는 올리브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고요. 집업 가디건은 비교적 캐주얼한 무드를 담을 수 있어서 데님이랑 매치하기 좋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이에요. 블랙 컬러의 가디건인 만큼 워싱감이 포인트가 되는 팬츠를 매치하면 포인트도 주기 좋겠죠? 다음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세컨 모놀로그 코튼 부클렛 니트 가디건 제이드 그립. 세컨 모놀로그는 데일리한 스타일을 주로 전개하는데, 가격 대비 만듦새가 꽤 괜찮은 브랜드예요. 봄에 어울리는 산뜻한 그린 컬러의 가디건이라서 이거 하나 만 입어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색감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그린 컬러와 대비되는 컬러감의 숏볼 단추를 사용해서 포인트를 심어준 디자인이고요. 이음매를 사시봉제로 처리해서 핏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들어줬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깔끔한 핏을 위해 넣는 고급 니트 봉제 방법이거든요. SS 시즌감에 맞는 코튼 가디건이고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과하지 않게 부클감을 넣어서 헤어리한 텍스처가 포인트가 되는 아이템이죠.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S 사이즈 착용 시 기장감 같은 건 딱 좋았는데, 소매가 다소 많이 길게 나왔습니다. 제가 팔이 조금 짧은 것도 있지만요, 부클 원단감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블랙보다는 베이지나 그린 컬러를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그린 컬러는 지금처럼 화이트 데님이랑 코디하면 색감이 예쁘게 매치가 잘 되더라고요. 미니멀한 스타일링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색감으로 포인트 주기 좋은 가디건이죠. 다음은 일코로소의 벌룬핏 부클 카라 가디건 블루. 일코로소는 대기업에서 전개하는 브랜드답게 컨템포러리 디자인을 괜찮은 가격에 득템할 수 있는 브랜드죠. 이번에도 부클 원서를 사용한 헤어리한 텍스처로 여름까지도 시원하게 착용 가능한 가디건인데요, 한번 구매하는 거 괜찮은 가디건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퀄리티 있는 제품입니다. 원단 컬러와 비슷하게 단추를 염색해서 미니멀한 느낌을 잘 살렸고, 가디건 자체로만 보면 살짝의 비침이 있어 시원하게 착용 가능한 아이템인데요, 착용했을 때 비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SS 시즌인 만큼 코튼 나일론 훈방 원단을 사용해서 입었을 때 시원한 느낌이 드는 원단감인데요, 짜임은 골지 짜임으로 짜여졌죠. 피부에 달라붙지 않아 단품으로 착용하면 여름까지 입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기준 S 사이즈 착용 시 루즈하게 핏이 잘 맞았고, 저스트 사이즈였습니다. 일코르스에서 자주 나오는 블랙, 블루, 라이트 그레이 세 컬러로 베이직한 기본 컬러 위주고요. 블루 컬러인 만큼 연청 데님이랑 활용하시면 청량한 색감으로 봄 코디를 즐길 수가 있겠죠. 저처럼 얼굴 톤이 쿨톤이라면 절대 실패 없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더니트 컴퍼니의 소프트 울 가디건. 더니트 컴퍼니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니트 전문 브랜드로 이 가격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니트류를 잘 뽑는 브랜드예요. 베이직한 디자인에 소프트한 두께감이라서 깔끔한 댄디룩에 잘 어울리죠. 고퀄리티 원단에서 나오는 핏감을 느껴보고 싶다면 1순위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에요. 블랙 컬러에 포인트되는 자개단추를 사용해서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넣었고요, 고급 니트에 사용되는 사시봉제와 호주림을 넣어 이음매 부분이 뜨지 않고 자연스러운 핏감이 나오죠. 제작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그만큼 높은 퀄리티의 니트에만 사용되는 봉제 방법이거든요. 익스트라 파인 메리노 울. 메리노 울 중에서도 최상급 원산을 사용해서 제작해서 소프트한 터치감이 일품이고, 몸을 감싸는 핏이 예술로 느껴지는 원단감이고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S 사이즈 착용 시 어깨는 세미 오버핏 정도로 몸통은 레귤러 핏
정도로 잘 맞았고요. 요즘 트렌디한 짧은 기장감으로 저스트 핏이 나왔습니다. 베이지 차콜 블랙 세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단추 디테일까지 고려를 한다면 블랙 차콜 두 가지 컬러 추천드리고요. 트렌디한 핏감이 적용된 정석적인 디자인의 가디건인 만큼 요즘 유행하는 와이드 슬랙스와 매치하면 미니멀한 느낌으로 활용하기 좋은 가디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비슬로우의 다이애거널 케이블 가디건 라일락. 비슬로우는 트렌디한 스타일을 잘 뽑는 브랜드로 매 시즌을 기대하며 룩북을 보는데 이번 시즌에도 예쁜 아우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가져온 가디건은 색감이 정말 매력적이죠? 이거 하나만 입어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남들과 차별화되는 가디건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제품이고요. 비슬로우 로고가 각인된 소플 단추로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라일락 컬러와도 튀지 않고 잘 어울리죠? 사선으로 있는 케이블 디테일이 알잘딱 깔센으로 포인트가 되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SS 시즌감에 맞게 코튼 소재의 원사를 사용했는데 소프트한 터치감을 잘 구현해서 그런지 퀄리티가 괜찮았고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기준 S 사이즈 착용 시 크롭한 기장감의 세미 오버핏으로 요즘 트렌디한 핏 그대로 잘 맞았습니다. 라일락 컬러가 살짝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크림이나 블랙 베이직한 컬러감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고민만큼 연청 데님과 매치해서 산뜻한 봄코디를 완성해봤습니다. 점점 추위도 풀리고 있고 따뜻한 날씨로 향하는 만큼 파스텔톤의 가디건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렇게 오늘은 봄 남친룩 필수템으로 6가지 가디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한 제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취향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